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수아 라이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김범수님의 하루라는 곡입니다.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정말 명곡입니다. 바로 수아 라이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날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정말 내가 괜찮을까요? 그대가 한그 인사처럼 그래 그대 눈 가린 채 모르는 척 떠나는 게 차라리 변할 테죠. 변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저 바람도 매일이 다른데 그래도 이 세상에 살고 싶단 행복을 준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사랑이 날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대처럼 나도 변하겠죠. 하지만 그날까지 내가 어찌 살아낼까요? 벌써 그댈 보고 싶어요. 사랑이 날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요. 사랑이 날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또 울게 하네요. 다시는 못 쓰게 된내 가슴은 이렇게 아픈데 사랑은 꿈을 깨듯 허무하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요. 네, 이제 하루 수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날또 아프게 해요. 사랑. 주먹 위에 손바닥 돌리면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때문에 이렇게 딱 치면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난또 이렇게 피면 다시 또 이런 뜻입니다. 또 아파요.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안쪽으로 아프다. 사랑 때문에 난또 뒤에도 마찬가지로 사랑 때문에 나는 또 울어요. 울다. 울다. 이렇게 잡아서 눈물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해주면 됩니다. 울다. 그렇게. 그처럼. 같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이건 뭐뭐 했던 경험을 나타내는 수화입니다.
뭐뭐 했던 추억. 여기서 이렇게 꼬불꼬불 나가면 추억. 추억마저 있다. 여기서 주먹을 위로 펴면 있다. 잊어달라며. 이거는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원하다. 있길 원했다. 원하다. 사랑은 잔인하게. 이렇게 하면 짓밟다예요. 여기서 이렇게 한 손만 세게 돌려줘요. 짓밟다. 짓밟다에 심하다. 두 손가락을 볼에서 이렇게 심하다. 심하다. 잔인하게. 그리고 떠나가네요 부분은 이별이라는 수화인데요. 이게 가사 내용상 한 명이 떠나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게 이별이라는 수화예요. 근데 한 명이 떠나갔으니까 이렇게 떠나가다. 이별. 정말. 이렇게 해서 턱을 이렇게. 정말. 정말 내가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또 턱을 두드려줘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을까요? 이건 뭐뭐입니까? 의문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대가 한, 그대가 했던 그 인사, 그 말, 말처럼. 그래, 참, 맞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그대는 눈 가린 채, 눈 감다. 눈 감다. 눈 감은 채, 뭐뭐한 채, 뭐뭐한 대로, 뭐뭐한 척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모르다.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면 모르다. 모르는 척. 떠나는 게 차라리. 이렇게 해서 바꿔요. 차라리, 오히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바꿔줘요. 차라리 편하다. 여기서 상하로 두고 앞으로 이렇게 돼줘요. 편하다. 변하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서 변할 수도.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뭐뭐 할 수. 가능의 표현입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코앞에 있는 거겠죠. 이거는 아마 추측의 표현이에요. 아마 저 바람도 이렇게 하면 바람이에요. 바람도 매일 이건 항상 매일을 뜻하는 거예요. 매일이 다르다. 이렇게 등을 치면은 다르다. 다른데 그래도 이거는 그러나 하지만 뭐 그래도의 의미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 이렇게 해서 여기 살짝 구부리고 돌려주면 세상. 세상에 살다.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살다. 살고 싶다. 원하다. 살고 싶단 행복. 이렇게 해서 쓸어줘요. 행복. 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을 준 것. 내가 상대방에게 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을 받은 건 너무. 이렇게 해서 크게 그어주면 너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등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치면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대처럼 나도 변하겠죠. 하지만 그날까지 만나는, 이건 만나다라는 수화고요. 만나는 날, 이거는 날이라는 수화입니다. 날까지, 이거는 까지, 끝, 이런 뜻이에요. 까지, 내가 어찌. 이거는 어떻게 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무엇이라는 수화고요. 이건 방법이라는 수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찌 살아낼까요? 벌써. 이 주먹 위에 피면서 검지를. 벌써. 벌써. 그대를 보고 싶어요. 이거는 보다라는 수화고요.
그리고 이건 원하다. 보고 싶어요. 이렇게 또 하루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잡고 같이 돌려요. 하루. 한 손도 되고 두 손도 돼요. 하루가 지나가네요. 이거는 과거를 뜻하는 수화인데요. 그냥 지나가다 라는 의미로도 써요. 지나가다. 다시는 못 쓰게 된 사랑 불가능. 여기서 팍 피면 불가능. 불가능. 그래서 못 쓰게 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내 마음은 내 가슴은 이렇게 등 한 번, 안에 한 번 마음이라는 수화입니다. 마음. 이렇게 아픈데 사랑은 꿈.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꿈이라는 수화입니다. 꿈을 깨듯. 이건 눈뜨다라는 뜻이에요. 눈뜨다. 이건 듯, 뭐뭐처럼. 허무하다라는 부분은 헛되다라는 수화로 해줬는데요. 여기서 쓸고 이렇게 헛되다. 헛되다. 네, 이렇게 하루 수화를 다 배워봤습니다. 노래 요청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단어와 문장은 예시와 함께,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요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